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이자 아시아 트레일 네트워크의 상임 대표 서명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뵌 분들도 이미 여러 분 계시고 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화상으로 뵙게 돼서 참 안타깝고 좀 서운하네요. 그러나 마음으로 깊이 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저희가 제주도에 저희 고향 이기도 한데요. 제주도에 제주 올레라는 트레일을 처음 낼 때만 해도 저와 저희 동료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라는 제 고향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368개 이르는 작은 오름들, 그 다음에 오래된 정말 화산섬이 간직한 오래된 곶자왈이라는 숲, 그리고 해녀들, 전 세계에 거의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해녀라는 독특한 또 문화,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갖춘 매우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런 그 독특한 매력 때문에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한국 관광의 1번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신혼여행의 뭐 메카로 불렸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점점 속도가 빠른 사회로 이동하면서 렌터카, 관광버스 이런 걸 동원해서 2박 3일 동안에 빨리 더 많은 곳을 포인트로 이동하는 그런 관광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제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제주가 간직한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는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제주도 몇 번만 오면은 다 봤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만 소비하고 환경만 소비하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무렵에 저희들은 제주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그리고 그 환경의 그 가치를 그 다음에 제주 문화의 어떤 독특한 고유함을 제대로 경험하고 느끼고 자연에서 정말 현대인들, 한국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일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3대 자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계인들도 이제 이 트레일을 통해서 제주도에 유입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트레일을 내고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이제 현대화의 급속한 속도에 지치고 힘들었던 그리고 이런 걸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런 지친 한국인들이, 도시인들이 제주도의 트레일을 경험하러 일종의 올레 현상이라고, 올레 열풍이라고 얘기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그렇게 올레 열풍이 이어지고 있을 무렵에 한 4년쯤 됐을까요? 2011년 일본 규슈 관광 추진국의 어떤 관계자들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동아시아 그때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많은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지진 때문에 매우 규슈 관광이 타격을 입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규슈에서는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기면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아 한국에 지금 무엇이 한국의 관광 여행자들한테 소구력을 갖는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주 올레 현상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제주 올레를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좀 현장 실사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저희 이제 본부를 찾아왔던 것인데요. 실제로 그 관계자들이 며칠 동안 제주 올레를 걸어보고서 아, 이 트레일이 가진 굉장한 그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아, 규슈에도 이런 자연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니 규슈에도 이런 길을 낼 수 있게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길 내는 작업을 같이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보도 같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놀랬죠. 굉장히 갈등도 컸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중국 문화가 또 한국을 거쳐서 또 일본에 전파되는 그런 식의 동북아의 통로와 연결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번의 침략 전쟁 그리고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 시절이 낳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고 매우 치유되기 힘든 그리고 여전히 정신대 문제랄지 징용 문제랄지 과거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멀고도 가까운 가깝고도 먼 그런 이웃이었거든요. 이런 이웃 나라에 길을 내는 일을 돕는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얼른 선뜻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럴수록 양국이 정부 간의 갈등은 일단 손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또 다른 차원이고 민간끼리는 끊임없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교류를 하고 서로의 어떤 지역을 방문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갈등을 좀 해소하는 또 다른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교류하지 않으면 서로 만나지 않으면 그 갈등은 영원히 평행선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의 오해는 오해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은 길을 통해서 길이야말로 서로 두 지역, 두 나라, 서로 멀리 떨어진 혹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먼 그런 곳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자 접근 방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 결론에 오랜 고민 끝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규슈 올레의 첫 발은 내딛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규슈 관광 추진 기구와 저희 제주 올레는 협업을 해서 이 지역에 18개의 코스를 개발해서 한국과 일본의 여행자들이 서로 이 길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슈 올레를 찾은 한국인들, 특히 규슈의 민숙이라 그러죠. 민박집에 머물면서 그동안 이제 언론과 어떤 정치 상황을 통해서 가져왔던 일본에 대한 일본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었다고 그리고 정말 그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말 가까이 간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민박집을 떠날 때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꼭 다시 만나자고 길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목격했습니다. 길이 주는, 만남이 주는 엄청난 민간 외교 효과였던 것이죠. 그 뒤 2018년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직접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미야기 한쪽의 분들이 저희를 또 찾아왔습니다. 큐슈 올레처럼 미야기에도 올레길을 내줄 수 없겠느냐, 그 내는 작업을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큐슈 올레 때보다 훨씬 또 저희들로서는 더 큰, 더 치열한 고민을 안기는 숙제였습니다. 사실 그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에 준 충격은 굉장했거든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그 해산물은 먹지도 말자. 왜냐하면 원전이 다 이제 바다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음식도 먹지 말자 하는데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아직 지진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복구되지도 채 않은 상처기가 남아있는 그곳을 직접 간다라는 그곳에 길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게 과연 한국인들한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저희들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로 만나는 국제적 연대의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지만은 너무 민감했던 상황이고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죠. 저희 이사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정말 반반으로 나뉘어서 엄청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서로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다른 결론은 그렇게 힘들 이것은 그쪽 민간인들이 그쪽 주민들의 잘못도 책임도 아니지 않았는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지역 주민들이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설령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국제적 연대를 지향하고 자연 속에서 트레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저희 제주올레로서는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게 도달했던 결론이죠. 그러나 그 결론을 내린 이상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야기를 방문하고 미야기 현 관계자들하고 코스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방하고 오픈하는 일을 같이 했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한국의 많은 관광객, 여행자들을 트레일 애호가들을 오시고 그 오픈 행사에 참가했을 때 저희들을 지켜보던 저희들이 걸어갈 때 그 동구 밖에 나와서 저희들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들을 바라보던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그런 그 태도와 미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인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함께 그렇잖아요. 어떤 고통도 나누면 작아지는 거 줄어드니까요.
그 분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4일, 5일, 3일 동안 사실은 대규모 축제를 3년 만에 다시 갖기로 13번째 축제를, 제주올레 축제. 3년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연인원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을 코스의 마을 음식들을 즐기고 다양한 공연을 즐기고 길을 걷는 그런 제주올레 축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3년 만에 그걸 복구하겠다. 다시 열다. 이래서 봄부터 우리 스태프들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희 나라의 그 용산의 이태원이라는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런 지역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153명의 젊은이들이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좀 계셨지만 주로 20, 30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해서 그게 국가 추모 기간이 설정됐고 그 기간이 마침 축제 기간과 겹쳐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봄부터의 그 긴 준비를 했던 입장이지만 고통스럽게 축제를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야기, 규슈, 몽골 올레에 우리 그 자매 올레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그 미야기 분들이 저희들이 동일본 지진 때 갔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아픈 힘든 상황에 저희들을 찾아준 그 연대와 위로의 발길에 발걸음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많은 한국인 올레꾼들이 그분들께 감사했죠. 저는 아시아 트레일 네트워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아시아 국가들 정부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뭐 남한과 북한 여러 가지 다층적인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서 또 코로나의 전반적인 여파로 심지어 자국 내에서도 다른 지역을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저희 그는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트레일 네트워크도 마음은 있었지만 머리는 뜨거웠지만 실제로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활발한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는 멈춰섰던 연대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고 끊어졌던 교류를 다시 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또 할 수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새로이 출범하는 새로운 집행부는 지난 3년에 오히려 교류는 덜했지만 안으로 그 트레일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는 트레일의 가치가 내면적으로 더 응축되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절실하게 다가왔던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 과밀한 어떤 접촉 속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조금이라도 덜한 곳이 야외였고 자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서 코로나 시대에 위안을 받고 얼마나 트레일이 우리한테 정말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정말 인간을 위로하는 존재인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3년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활발한 연대를 하는 또 다른 시대로 진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